형. 또 왔어요? 많이 기다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근데 네, 잘 잤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지금 6시 반이죠? 빨리 가야 돼. 일단 빨리 가야 돼. 어디로 가요? 아니, 아침부터 어디로 가요? 좀 늦었어요. 뭘, 여기 체크아웃 12시인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아침 6시 반. 이른 새벽. 성산. 성산에 뭐가 있어요? 아, 일출. 그렇죠. 일출을 꼭 봐야 돼서 지금 저도 졸려 죽겠는데. 아, 그냥 방에서 보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성산까지 왔는데 일출 봐야죠. 스마일. 콜? 콜? 오케이. 은근히 성산 일출봉에 일출을 보러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네요. 가서도 일출 보기가 되게 힘들고. 아, 그렇군, 그렇군. 이제 좀 알겠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아, 어느 정도 설득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설득됐어요. 그러면은 5분만 좀. 좀 누워있을게. 누가 못 잤구나. 본인이 일찍 만나자고 해놓고. 화이팅 화이팅. 자, 바다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여기 쏘여 있네. 아, 여기 쏘여 있네. 터진 목. 터진 목. 이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너무 폭력적이다. 터진 목. 아, 폭력적이니까. 일단 들어가 보죠. 뭐 이따가 뜻을 알아보고. 아니 이제 7시 3분에 뜨거든요? 지금 2분인데 아유 그냥 아유. 아니 나를 이건 제 탓이 아니니까. 아, 좀 아쉽네. 아, 좀 아쉽다. 제주도가 이렇다니까요. 제주도는 예측이 안 돼. 날씨도 예측이 안 되고 일출 제대로 본 분 대한민국에 얼마 없을걸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를 못 봤어요. 섬의 우수. 무슨 말이에요? 학살터예요, 여기도 사상 학살터여서 다니엘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소인데 너무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어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던 곳인데 트럭으로 그 사람들을 싣고 와서 무작정 내리게 한 거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딱 해가 막 뜰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일출을 보고 죽었을 거라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치. 나왔을지. 마지막 일주.
일출이 막 화려하게 떠올랐으면 더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총살 당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제대로 보고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너무나 잔인한 나의 인생의 끝이지만 이런 날씨에 나의 인생 마감 짓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갈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장소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많이 온다. 들어가. 네, 좀 섭섭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난 보람이 별로 있진 않았죠. 물론 일출 보러 오긴 했지만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오려고 해요. 다시 들어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비가 많이 와. 아, 진짜? 어떡할 거예요? 오, 씨.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진짜 안 되는데. 아! 와, 제주도는 바랍니다. 제주도는 바랍니다. 제주는, 제주에 많은 세 가지가 뭐다? 돌, 여자, 바람. 그렇지! 앉아서? 나 쪄졌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 계획한 건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여기 앉아서? 이게 뭐야? 아유. 야. 가까이 와요. 앉아, 앉아, 앉아. 됐다. 우와. 고치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어야 돼. 너 맞다. 뒤에서. 아름답네. 그렇죠. 아름답죠. 여기가 한무살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여름 되면 하얀 모래, 하얀 모래, 하얀 백사장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되게 일상적으로 학살했던 터예요. 여기 역시. 여기도. 왜 하필 이 학살이라는 거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했을까? 나 그러게요. 아침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갈매기들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여기 멍청한 인간들이 왜 왔지 이 날씨에? 맞아. 그래도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단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주도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앞으로 쓰고 있었어요, 저희. 기억나요? 제가 눈 좀 봐요. 저희 이렇게 우산을 앞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투명 비닐 우산. 아, 저희 얼굴 보이라고. 대단하시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감기 걸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었죠. 예,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 유적지라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씨 최악이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정말 미친 듯이 왔고 우리 거기 왜 거기 벤치 앉아서 우산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 거기 끌려간 사람들도 선택권 있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날씨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건 럭셔리예요. 그거는 진짜 배부른 소리 하는 거고 그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아, 진심이시죠? KBS 감사합니다. 지금은 물이 차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네. 효선해수욕장이 진짜 넓어요. 앞까지 백사장이에요.
아까도 오면서 그런 생각 했었는데 우리 성산 일출봉 옆에 있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가려져 있었잖아요. 막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 그냥 큰 광장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학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우산 지금 고장났으니까 쓸모 별로 없는데 우리 여기서 뭐 글씨라도 하나 쓸까요? 애기 무덤에서 본 거 그거 있죠.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 아프리카 시리아 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날씨 좋더니. 그러니까요. 여기도 어디요? 여기가 토산리 노인회관이에요. 노인회관? 노인회관 가면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때 있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내가 보면은 막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오! 대위기.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세다. 야. 야. 씨. 지구 폭발 위기네. 진짜 제주도 바람 제대로 느끼고 왔네. 그러니까 가면. 얼른 들어가야겠다. 빨리 들어가요. 척추 보이시는데? 따라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 체조랑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 처음 해봤어요. 그렇죠? 네, 제조 같은 거죠. 어머니, 우리 독일에서 독일에서 온 다니엘. 단디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다니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이건 매일 하시니까. 저 힘들었는데. 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촌에 농사지는데랑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아, 농사 지으시니까 얼마나 바쁜데 이걸 어떻게 매일 해야 되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이제 노인회관이라고 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조금 허리가 굽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저보다 운동 훨씬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좀 긴장감이라는 건 절대 들지 않고 네, 다 없어졌어요. 이 독일 다니엘 친구랑 저랑 같이 그 제주 4.3 제주 4.3 관련해서 뭐 유적지나 그 학살터나 이런 데 한 바퀴 쫙 이렇게 제주도 돌고 있는데 이 근처에 어떻게 또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 얘기 잘해요. 아 할아버지들도 계시군요. 들어볼까?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르신들 아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진짜요? 너무 멋지십니다. 36년생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계속 여기서 생활하셨던 네. 거예요? 아 그럼 토산 고향이고 토산에서 네. 쭉 그걸 내가 예, 11월 음력으로 11월 15일이요 발 밝은 15일날 저녁 때 이 토벌대가 여기 토산에 닥친 거라 닥쳐가지고 불황민 전체를 이 사무실 여기 사무실 있었거든 여기 이대 거기를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이라고. 나도 그때 참석했거든요. 네네. 모였는데. 나도 참석했어요. 응, 근데 못 참석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18세에서 남자
18세에서 40세. 40세 나오라고 그러고. 여자는 그날 달이 밝으니까. 보름달 떴으니까. 보름달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보름달을 보니까 대담한 여자들은 봤고, 수줍은 여자들은 고개를 숙인 거라. 고개를 숙이는 다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효선이를 쓰는 거예요. 표성이. 효선이. 아니, 근데 왜 여자들은 그 달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그 수단이겠지. 그 수단. 뭐 양심에 뭐 거리면, 예, 숙일 거다. 양심에 뭐 거리는 게 없으면 발을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그랬겠지. 그러면은 숙여서 나간 여자들은? 나간 여자들은 잡아갔지. 잡아서 다 죽였지. 다 죽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제 머리 숙이는데 이건 사실 뭐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숨길 거 있다. 여러 가지 여자들이 끌려간 거네요. 그래서 그 무거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단으로 잡는 수단으로 잡은 생각한 대큰 거지 그 사람들이. 아이 하나 둘을 믿고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토란이 무남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남촌. 남대가 없는 동 차, 마을. 그래서 무남촌. 다 끌려갔다 끌려가서 다 죽였으니까 무남촌이지. 저희는 맨 처음에는 해방되고 나서 무남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남국. 아, 그래서 그래. 독일 맨 처음에는 이제 45년 해방됐을 때 여자들이 벽돌 다 파게 됐어요.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씩 닦으면서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네, 무남국이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네. 5년만 더 빨리 났다면은 빨리 났다면은 그 분들은 다 돌아갔으니까 그 분들은 다 가버렸으니까 그 당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건 아예 없었죠. 아니 주민등록 없으니까 그런 거 없고 없었죠.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목숨이 되게 쉽게 왔다 갔다 아, 그래. 했네요. 그럼요. 되게 가벼운 농담에서 느꼈어요. 하, 진짜 혼돈의 시대였구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5년만 더 일찍 태어났어도 여기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번 촬영의 하나의 중심적인 명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 하셨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정말 아 맞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운이 안 좋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살았던 거고 정말 생명 하나가 그냥 운에 달려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뒤에서 모이시면은 저 얼굴 제일 크게 나오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어? 오리지나 오리지나 잘생기셨다.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멋있다. 하나 둘 셋 멋있다.